안녕하십니까. 스바 챈유도 챈일법문 713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이란 기린이 부처가 되는 길을 이룬다. 경은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만 외우고 절만 했지 지혜를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또 도인을 만나도 만난 줄을 모른다라고 했고요. 또 공연히 석가가 꽃단송이 들어올려서 사람들을 속였을 뿐이요. 부질없이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여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가뜩이나 헤매는 사람들을 더욱 헤매게 만들었네 하는 영가 현각선사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 뜻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요. 오늘은 자업자득이라, 자업자득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다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자신이 지은 일을 왜 불상이나 스님들께 해달라고 하는 걸까? 스님이 음식을 잡수면 스님이 배부르고 스님이 기도하면 스님에게 공덕이 가고 불상은 음식을 올리는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안타깝죠. 지난 2016년 12월 18일 품계 및 법명 수계식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바른 불법 공부에 매진해 오셨던 우리 불자님들께 엎드려 감사 올리는 그런 마음이었고 아직 뭐 완전히 무르익지는 않았어도 우리 불자님들의 룸비니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것 또한 벅참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한 방울 방울에 물들이 모여서 뇌를 이루듯이 언젠가는 바른 불법의 바른 진리가 아무래도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흐르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고자 품계자들께서 법문을 하셨던 내용과 또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한 권의 소리 없는 울림으로 한번 엮어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단영무장이요. 본래 비급이라 백수처 현청황이라 그랬어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도다. 우리의 마음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 않아요. 근데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곳에 따라 청황으로 나타나도다라고 했고 또한 영가 현각선사 증도가에 보면 온부운 공거래요 삼독수포 출몰이라 온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오가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다. 삼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탐진치를 뜻하는 거지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어느 여건 대상을 보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득실상 무인법이요. 찰나멸각 아비업이라 실상을 정득하면 사람도 법도 없으니 온이 공한 이치의 이치를 알면 다 공하니까 사람도 법도 없다는 이야기죠.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앤다라고 해서 우리가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아비무간지옥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끌탕 죽이면 화탕지옥이고요. 속상함이 칼날과 같은 것을 당하면 그게 도산지옥이고요. 속에서 드글드글 끓으면 맷돌지옥이지요. 결국 그게 끊이지 않으면 쉴 틈은 아비무간지옥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한순간 오원이 공안이치를 알면 이러한 아비무간지옥의 업을 없앤다. 업을 없애달라라고 빌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몽표명명 유육치요 각후공공 무대천이라 꿈속에선 분명히 여섯 갈래가 있었는데 깨닫고 나니 바로 육근의 작용이지요. 비고 비어서 삼천대천세계 그것조차 없도다. 삼천대천세계는 탐진치의 우리의 욕망이 세 가지로 삼천으로 뻗어나가는데 끝없이 뻗어나간다. 그런데 탐진치를 멸하니까 삼천대천세계도 다 없어지도라는 이야기죠. 한편 대상부유어토경이라 큰 코끼리는 토끼가
다니는 길에 논일지 않는다. 코끼리는 토끼가 다니는 곳에 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불교의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는 몸을 단련하고 절하면서 단련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몸 안에 에너지를 닦아 기르고, 어떤 이는 특별한 감각을 익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라고는 하지만, 참된 마음의 공부의 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는 데 있다. 단련하는 데 있는 게 다 놓아버려야 돼요. 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익히시고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스바 채널 기도 채널 본문 제713회차 서기일보입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